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태닝하는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태닝할 때 첫 번째 팁. 태닝 오일 바르기 전에 선크림을 발라라. 태닝 오일 바르기 전에 이런 선크림이죠. 이런 선크림을 몸에 발라주시면 특히 목하고 어깨 부분에 정말 잘 타거든요. 여기는 항상 선크림을 발라주셔야 돼요. 어깨 부분이랑 목 뒤 부분은 선크림을 꼭 발라주세요. 당연히 얼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발라야 되죠. 노출하기 전에. 선크림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태닝 오일을 온몸에 발라주시면 좋겠죠? 선크림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태닝 오일을 몸에 발라주시면 돼요.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오늘은 얼음물 하고 요구르트도 얼려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래서 요구르트를 가지고 왔어. 두 개 얼려가지고. 그다음에 얘는 알로에. 얘는 알로에입니다. 알로에는 태닝을 다 마친 다음에 태닝을 하게 되면 피부를 자극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로에로 피부 진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태닝한 다음에 태닝 오일 다 씻겨내고 이 알로에로 피부 진정시키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꿀팁입니다. 요구르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린 요구르트도 맛있죠. 시원하게 커피도 쌓았습니다.